지금 귀 닫고 있는 거예요. 그랬지.
이제 이거 아직 10%도 안 보여줬는데 그 볼만 하시다고 하면 대충 때우다 가도 되거든요. 언니 언제 왔어? 두 분이 오셨어 오늘은? 오늘은 두 분이서? 난 진짜 저 언니 볼수록 너무 예뻐. 진짜 참 고급지게 생겼어.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렇게 키도 크고 좀 저렇게 한번 태어나봤으면 좋겠어. 나는 뭘 먹고 이렇게 키가 안 컸는가. 진짜 키가 땅다리만 하잖아요. 근데 또 비율이 괜찮네. 나는 비율 참 양심껏 말을 못하는 거예요. 몰라서 말. 35, 24, 36 신종.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감독님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? 비쌀 텐데. 깜짝이야. 어젯밤 또 애 하나 만들어 갖고 간대. 간 떨어져 버렸네. 아니 근데 이런 건 얼마씩 해요? 아니 왜냐면 나도 하나 사고 싶거든요. 이거 계단도 올라가는 거면 비싸더라고. 그쵸? 아까 이거 올라가던데 내려가고 한 번만 보여줘봐요. 그 정도는 아니에요? 그 정도는 아니라네. 이거 막 계단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. 아니 어쨌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 요구사항 있으세요? 요구사항은 없으시고. 아유 근데 우리 오빠는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섹시하냐. 오빠 말이야 머리가 벗겨진 게 참 섹시하게 벗겨졌네. 오빠 돈도 많을 것 같아. 딱 보니까는 회장님 포스네. 회장님 포스 쫙 옆으로 넘겨갖고 이렇게 아부 떨고 그러는 거는 세종대왕 대급박 하나씩 얻으려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.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아랫돌이 항상 새파이프 됐으네.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머 세상에. 네? 아, 저러면 오빠들한테 갈 때는 이쁘게 된게 돼. 언니 잠깐 비켜봐요. 자기는 참 그 코옆에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. 이런 어머나 세상에 대기업 다니세요? 장가 가셨어? 혹시 주위에 현대제철 또 다니는 사람 없어요? 저도 시집 좀 한번 가려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. 왜요? 별로예요? 그래도 저가 인물이 괜찮은데 이 정도면. 사실은 저희 신랑도 거기 댕겨요. 진짜로 거기 사장님이 누구죠? 정준영님인가? 누구? 현대 회장님이 누구예요? 응? 예? 정의선님? 제가 정의선님의 270번째 여자예요 사실. 농담. 또 이제 그런 말 했다고 또 이제 나 좀 고소당하면 또 깜빵 살아야 되니까.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뭐 따로 좀 주고 그래 언니. 또 신청곡은 없어요? 예? 아 나는 오빠 영어해버리는 줄 알고 나 순간 당황해버렸네. 그리고 아까 3호에 그리고 아까 오빠도 신청곡 하나 해드릴게. 제가 없어요? 오빠 잠깐. 응? 애기가 뭐 듣고 싶어? 뭐 듣고 싶어? 똥 밟았네 똥 요런 거?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오늘따라 햇살이 너무 눈부셔 이런 거? 주문만 해. 이모가 못하는 게 없어. 어쩔래미 저쩔래미 우쩔래미 저쩔래미 이런 것도 알고. 에? 기신송? 신대파트 일단 받고 기신송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신비아파트 귀신송인데
오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겠죠? 뭐 귀신 속 나 큰일 났다. 가만있어 봐. 아니 그냥 나 그냥 아 나 안 받을래. 아이 안 받을래. 내가 어떻게 받아. 아유 안 받을래. 아유 안 받아. 아유 안 받고 싶다니까. 아, 알았어 너 성의를 봐서 이모가 그냥 받을게. 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지 준다고. 그래도 우리 애기한테 언니 젤리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싶네. 내가 귀신송을 몰라갖고 언니 귀신송을 알았으면 이모가 했을 텐데 우짤님이 저짤님이 저짤TV 니찌TV 이런 건 아는데 열받죠? 킹받죠? 쫓아오고 싶죠? 우리 좀 모르죠? 이런 건 아는데 이모가 귀신송은 몰라. 미안해. 고맙습니다. 그러면 맞아 아까 오빠 신청곡 하라니까. 아는 노래가 없어요? 그럼 우리 싸장님 오빠 잠깐 비껴주세요. 우리 싸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해드리려고. 빨리 말해요. 이제 저기 속 터져 죽으니까. 에? 없어요? 그럼 오빠 한 곡 할 때까지 생각하고 있으세요. 알겠죠? 그러면 근데 나 신청곡 안 받았죠? 아 3호에 그렇지. 아 또 그냥 저기 넘어갈 뻔했네. 3호에 그거 한 곡 갑시다. 출발! 생각해요 오빠. 3호에 듣는 에? 가만히 있어봐. 에? 부모 같은 친구요? 아 보라 같은 친구. 알겠어요. 제가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. 그러면은 보약 같은 친구 먼저 가자. 왜냐면 템포가 3호회가 더 빠르니까 그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. 그래도 되겠지 오빠? 양보해주세요. 응. 갑시다. 보약 같은 친구. 디스코